0.01%의 슈퍼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줘서 더 부자를 만들겠다는 자유. 만인이 평등해야 될 법 앞에 김건희 여사와 그 장모만 유난히 관대한 자유. 대통령이 이 XX처럼 비속어를 사용해도 사과 한마디 없고 그런 적 없다고 딱 잡아떼는 자유를 국민들은 목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6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30회 이상 자유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취임 6개월이 지난 지금 국민들은 그 자유를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0.01%의 슈퍼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줘서 더 부자를 만들겠다는 자유. 만인이 평등해야 될 법 앞에 김건희 여사와 그 장모만 유난히 관대한 자유. 대통령이 이 XX처럼 비속어를 사용해도 사과 한마디 없고 그런 적 없다고 딱 잡아떼는 자유를 국민들은 목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지난 6개월 동안 인사참사, 외교참사, 경제참사에 이어 꽃다운 청춘 156명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이태원 참사까지를 지켜보면서 자유가 아닌 절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4년 6개월을 또 어떻게 보내야 될지 고통스러운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 자유일까요? 지난 10월 29일 이태원에서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참사 이후 그날 거리에 있는 모두가 경찰이고 모두가 소방관이고 모두가 의료진이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 대원들은 목이 쉬도록 자의 질서 유지를 했고 소방 대원들은 단 한순간도 걷지 못하고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수사당국은 혼신의 힘을 다해 현장을 지휘했던 용산 소방서장을 이끌어낸 반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총책임자인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신의 오랜 술친구라는 이유로 책임을 면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아닙니까? 국민들은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인지 거듭 묻고 있습니다. 어제 검찰은 또다시 민주당 중앙당사와 국회 본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대상은 2014년 사건인데 최근 두 달 근무한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국면 전환용 정치쇼에 불과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검찰은 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없는 먼지를 만들어서라도 털어내겠다고 하는 조작검찰입니다. 국민들은 이와 같은 검찰의 불공정한 수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의 말처럼 그저 웃기고 있네 라고 생각할 따름입니다. 거듭 요청합니다. 취임 6개월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 이제라도 공정과 상식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강조했던 진정한 의미의 자유로 돌아와서 새 출발하실 것을 거듭 요청합니다. 내일 정부가 공공기관의 자산 효율화라고 하는 이름의 계획을 확정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YTN을 기어이 민영화하고 MBC도 민영화하고 국민의 알짜 재산을 매각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확정한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형적으로 석유공사가 자신의 지은 건물을 매각하고 그 건물에 전세를 살면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지금 다시 하겠다고 합니다.
0.01% 슈퍼부자들에게 감세를 해주고 그 감세로 부족한 자산을 국민들의 재산을 매각해서 메꾸겠다고 하는 것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민영화 저지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의 재산 민영화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